오히려 고무신 갖다 줄 때가 낫지. 저렇게 사기치면 진짜 뭐가 남아. 사람들이 계속 갈수록 허탈해질 거라고.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. 국민들이 하나같이 저런 사람들 뽑는 거 보고는 허탈감에 빠질 거지. 그러면 자기네끼리 해먹는 것이 정치구나.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고. 국민들이 허탈감에 빠지고 나서 처음에는 무기력하게 만들겠지. 그러면 될 대로 되라 그랬더니 그냥 뭐 찍고 나서 후회하고 돌아앉아가지고 아유 우리가 뭐를 해 하고서는 될 대로 되라.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지. 그런데 그러나 저러나 뭐 나라에서 돈도 조금 준대지 뭐지 그냥 그러고 살다가 가지. 그렇게 사는 노인네들은 많을 거야. 근데 허탈감에 빠졌던 젊은이들은 어떨까? 오, 저렇게도 돈벌수 있는 거구나. 막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잘 가르쳐 줘. 그야말로 기가 막힌 기술들 가르쳐 주잖아, 지금 정부에서. 우리 이렇게 돈 벌었으니 이렇게 했다. 그래 놓고도 그게 떳떳하잖아. 자기네들은 지금 당당하게 다 그대로 가르쳐 주고 있잖아. 그래? 그러면 나도 한탕 해보지. 전체적으로 윤리가 없어져. 경제 윤리가 없어지는 거야. 법을 지키고 하는 이런 그게 무법 천지가 되는 거지. 정부가 자기네들이 무법인데 국민들은 뭐 어쩔 거야. 그러면 무법 천지가 되잖아? 그러면 저기 저 재산국들 그렇게 난동 부리고 떼거지로 무력 행사하고 하는 이런 그런 데모들을 하게 된다고. 그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무력 안 하고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렇게 다독여 가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을 믿고 찍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잘못했구나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그쪽 편들은 그러지 않아. 신사적이지 못해. 그들은 그런 걸 바라고 찍었기 때문에 허탈감에 빠졌다가는 이런 사기꾼 놈들 그러고 있는 데는 나온다고. 오히려 더큰 반격을 가할 거라고. 자기네를 찍어준 사람들이 더 실망해서 그렇게 반격을 가할 때는 진짜 얼마나 무서운 힘으로 대들지 모르거든. 그걸 조심하고 정치를 해야지. 지금 국민의힘은 그쪽을 무시했다가는 큰일 날 거야. 팬데믹 때문에 지원금은 그래도 또돈 나온다고 해서 해주잖아. 최대 600만 원까지라고 그러더니 최소 600에서 1000만 원까지 해준다고 사람들이 반대하는 걸 아니까 또 그거는 바꾸고 있잖아. 자꾸 하게끔 만들어가면서 하면 되는데 어느 선이 되면은 다 그거 어느 정도까지 해놓고는 자기네들 배채우지 국민들 신경 쓰겠어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폭발을 하지 민주당이 졌기 때문에 속상해서 그렇게 견제의 눈으로 그들을 비난하는 거하고 또 다른 폭동이 일어난다는 거야 자기를 찍었던 사람들이 허탈감에 빠져서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부라리고 튀어나올 거라 이거지. 그건 무서워 안 하면 안 돼. 국민의힘은. 정말 무서운 사람들. 그걸 조심하라. 그 사람들이 그러지 않게끔 공약을 조금은 지켜야 되는 거야. 그 공약을 제대로 못 지키면 진짜 사기꾼 정부잖아. 그 오명을 어떻게 씻어? 세계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. 그러면은 외교도 아무것도 안 돼. 자기네 국민한테 공약한 것도 못 지키는 대통령을 외교에서 다른 나라들이 뭘 보고서 한국을 믿고서 외교를 할 거야. 너 선거 때 니네 국민한테 약속한 것도 안 지켰는데 난 니네하고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러면 어떡할래?
그런 것들은 눈치 잘 이렇게 살피고 있긴 있을 거야. 그럴 정도로 무식하지는 않겠지. 지금 같은 그런 이야기는 저쪽이 들어야 되는데, 저쪽 사람들 아무도 안 들으면 소용이 없는 이야기인데, 그치?